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다 같이 건강 챙겨보는 행복 주치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LH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이 조사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는데요. 단 20명에게서 투기 의혹이 발견됐고 또 수사 의뢰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13명은 시민단체가 지난주에 이미 공개한 이들이라 결국 7명을 새로 밝혀낸 건데요. 직원 가족들은 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차명이나 법인 투기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이없는 일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땅에 있는 제방을 어느 날 시흥시 공무원이 사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수변공원으로 바뀔 하천이었던 거죠.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LH 사태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집에 방치되었던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엄마로 알려진 구속된 20대 엄마가 친모가 아니고 외할머니인 40대 여성이 진짜 엄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1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444명입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도 오겠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진 만큼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요. 오늘 남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금일 행복한 아침 행복진료실 지금부터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기대가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진료실 지금부터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먼저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쭉쭉 올라가는데? 323? 323? 323. 쌍? 쌍은 또 저기 320명도 아니고. 저기 우리 몸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20쌍이면 내 몸에 무슨 320쌍이라는 거. 이게 뭐 네. 쌍으로 걸리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 몸에 정말 꼭 필요한 이것에 대해서 네. 오늘 네.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몸에 꼭 네. 필요한 320쌍이면 저게 64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65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요? 아, 네. 내 몸에. 네, 그러니까 320쌍도 더 넘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뭐지? 뭘까요? 머리카락도 아니고.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힌트는 영상 또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인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뭔가 혈관. 혈관이네. 뭐죠, 저거는?
이거 좀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몸의 혈관, 혈액도 돌게 만들고 심장도 뛰게 만들고요. 네. 우리 몸의 장기도 구성하면서 또 뇌까지, 뇌의 인지 기능까지도 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장기 곳곳에 정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 320쌍이라니까. 네. 내 몸에 무슨 320쌍에 그러니까. 650개가 있다고 그러고. 네. 우리 눈치 아니, 빠른데. 아니 우리. 오늘은 진짜 저 힌트를 아주 네. 힌트 같지도 않은 힌트를 아주 어렵게 주세요. 아주 어렵게 주세요. 제가 조금 더 네. 네. 네, 힌트를 드려볼게요. 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한 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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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기, 피부, 머리카락까지 모두 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까지도요. 아, 다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요? 아니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자자 이거 안 되겠고 네, 네. 다음 힌트 가야 되겠어요. 네 마지막 힌트는 애시청자분의 네.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제가 기력이 너무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근력을 좀 기르라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무릎을 다치고 제 건강만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행복진료실 선생님들 저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 이 사연 보니까 좀 감이 오네요. 아니 근데 운동을 네? 해서 뭐 근육도 빠지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근력? 무슨 320쌍이라고 그러니까 근육이 무슨 그러니까. 320쌍이에요. 그래요. 근육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뼈의 개수도 200여 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근육은 이제 그 뼈를 전부 다 연결시켜 주니까 훨씬 더 개수가 그래요? 많고 아. 우리 장기들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큰 장기이기도 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행복진료실 주제 공개합니다. 근육이 맞을까요? 네, 오늘 행복진료실 주제는요. 봄철 건강 프로젝트 근감소증을 막아라! 아~ 라는 주제입니다. 네. 아~ 속 편하게 속근육 만드는 법이라는 그래. 주제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320쌍이다 어쩌다 이러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우리 몸무게에 차지하는 비율도 엄청나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내 체중의 40% 정도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도 35% 정도 되니까 내 장기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 아니, 2분의 1 정도가 네.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이거 보충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네. 우리가 그동안 겨울에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잠을 잔다고 하는 곰 있잖아요. 곰. 네. 곰이요. 가장 1년 중에 근육이 없을 때가 바로 이제 잠을 깨는 봄철인데 사람들도 겨울철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몸속에 근육이 아무래도 좀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1년을 좀 건강하게 잘 움직이려면 요 초봄에 근육을 어떻게 잘 만드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네. 있죠. 네. 근데 최소한의 근육력이 방금 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남성이 뭐 40%, 여성이 35%. 네. 그 정도는 있어야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감소증이 심해지면은 우리 장애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진짜 심할 때는 사망의 위험성까지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하고 이제 아예 질병으로 보고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 정도,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좀 더 넓혀서 60세 이상은 40% 정도가 이 근감소증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근육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나름대로 좀 한 허벅지 했는데, 요즘은 허벅지는 쫙 줄고 배만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운동 조금 안 하면 진짜 근육 빠져나가는 네. 느낌이 확 들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운동에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도 같고. 그렇죠. 또 차 박사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수록 네. 또 빠지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근육이 이제 나이에 따라 좀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30대부터 이게 저절로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어떠냐. 이제 30대부터 줄기 시작하다가 50대가 되면 이게 이제 눈에 보일 아이고. 정도로 근육량이 확 감소가 되고요. 예. 60대가 되면 자신의 최대 근육량이었던 시기에 비해서 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기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근육이 확 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아. 이렇게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근육의 질 그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20대와 70대 근섬유의 차이를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대에는 골격근 섬유가 뭔가 좀 오밀조밀하고 지금 저기에 약간 붉은 빛으로 좀 어두운 색깔로 보이는 것을 지근, 지구력을 주로 발생하는 지근이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이고 하얗게 보이는 것을 속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순발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속근과 지근의 비율은 어차피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는 거라 큰 차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지는 않지만 이 오밀조밀함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굉장히 성그러진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근육량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근육의 질 자체도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식으로 질병의 코드를 부여한 병 근감소증. 근육의 양은 4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며 8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하면은 사망률이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보행까지 좀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9배 정도까지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지켜야 하는 근육의 중요성 지금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오늘의 주인공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디며 걷는 근육. 그 이유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걷고 쉬기를 반복하며 오르막길을 뒤로 걷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걸으려니까 좀 힘이 붙이는 것 같아서 뒤로 걷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서. 뒤로 걸어 올라오던 그때 혼자 팔에 걸려 넘어진 그녀.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요. 아 걸렸나 봐요. 아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걸렸나 봐요. 아니 아우 아파라 하나 너무. 툭툭 털고 바로 일어나는 주부. 심지어 이런 상황이 익숙해 보입니다. 무심코 걸어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딱 생각하고 가면 이제.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아, 가야 되겠다 그냥 가면은 다리가 나도 모르게 흐느저렇게 풀려가지고 한쪽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당황스럽고 창피하죠. 운동을 할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다리 때문에 자주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녀.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저렇게 그냥 열심히 걷고 운동을 잘 하시는데 저는 또 다리 힘이 없다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운동을 활성화 못하니까 좀 착잡하네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검사를 통해 주부의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다리를 중심으로 엑스레이 검사와 몸 전체의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골밀도 수치가 정상인보다는 아주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근육들이 너무 없고 다리에 축도 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걸을 때 계속 힘이 드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육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리 근육 이렇게 보시면 근육이 많이 없으세요. 네. 여기도 정말 이게 많이 없으시고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근육이 많이 감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보행을 해주면 관절에 더 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 대사 질환이나 당뇨 합병증 등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이게 급격하게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기능의 제한까지 생겨서 걷거나 뛸 때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골절로 인해서 사망까지 초래하게 되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몸속 장기에도 영향을 주고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사실. 여러분은 근육 관리 잘하고 있으십니까? 야, 근육이 줄면 저런 질환까지 생기는군요. 네. 네. 저도 지금 50을 넘어가니까 네. 이 근육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운동을 조금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찌뿌둥해지면서 뭐라 그럴까? 몸이 좀 헐렁해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어. 실제로도 네. 근육이 사실 정말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근감소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노인병 학회에서 내가 근 감소증에 해당되는지 아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설문지를 완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자기 손가락을 딱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이 대사에 예. 하나하나 해당되면 하나씩 접어주시면 되는데 네. 정말 약간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 접고요. 네. 정말 내가 심각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정말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두 개씩 접어주세요. 두 개씩까지. 자, 일단 첫 번째. 가득 찬 사과 박스를 들어서 옮길 수 있다. 아이, 옮길 수는 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있다. 옮길 수 있으면 안 접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그냥 걸을 수 있다. 당연할 수 있죠. 그렇죠. 좋아요. 괜찮으시죠? 네. 자, 의자에서 일어나서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침대에 앉을 수 있다. 아니, 손쉽게 할 수 있다. 아, 이 정도는. 네. 자,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야. 네. 하나만 접어. 네. 이건 계단 맨날 오르니까.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넘어진 횟수만큼 접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넘어지셨으면 하나, 두세 번씩 넘어지셨으면 두 개, 세 개씩 접으시면 다행이네요. 해당 사항이 오늘 없어. 네, 저희 나와주신 계단 네. 하나만 조금 아 그러세요? 저는 두 개인데요, 선생님. 두 개요? 네. 아니, 너무 양호하신데요? 이복의 젊은이 벌써 두 개를 접으면 어떻게 하나? 두 개네. 아 지금부터라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요. 네. 여기서 내가 네 개 이상을 접었다. 아. 그러면 근 감소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연령대별로 표준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 아마 주로 노인 연령층에 해당되는 네. 그런 질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래도 일상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쉽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근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질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네. 사실 근육 중요한 건 이거 다 아는데요. 이 근육을 만들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아까 왜 사과 상자 한 상자 든다고 했잖아요. 네. 다 들긴 들어요. 들고 나서 이제 손목이 아파서 그게 문제였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오늘 주제가 속편하게 속근육 만들기잖아요. 네. 속편하게 속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행복진료실에서 이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예. 네. 자,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민욱 교수님 사진부터 뜯어볼게요. V! V? V예요? 네. V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늘 할 수 있다. 빅토리. 네. 셀카 찍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네. 내 몸에 V자를 만들면 네, 속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V? 가장 큰 근육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허벅지. 그렇죠. 맞아요. 네. 허벅지 근육. 복근이요. 복근.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게 가슴. 대흉근. 가슴. 네. 이 세 가지 근육을 모두 쓸 수 있는 네. 운동법과 근육 측정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네. 이용해서 V자를 만드는 거예요. V자를? 네. V자를? V자. 근데 원래 근육하면 왕자 아닙니까? 왕자. 전신으로 만드는 네. V자. 그래서 내 몸을 접어서 네. V자를 만들었을 때 근육량이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근육을 하는데 내 몸을 왜 접어요? 어떻게 접어? 뭐. 폴더펀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나가서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앞으로 네. 한번 나가볼게요. 다? 자, 한번 나와보시죠. 네, 같이 나와서. 같이 나와보시고요. 자, 제가 이 앞에 지금 네. 각도기를 준비했어요. 각도기. 자, 먼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30대, 40대, 50대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적혀 있죠. 먼저 편안하게 누운 네. 상태에서 내 허리를 각도기의 한쪽 끝에 맞춰주시고요. 최대한 같이 다리와 함께 상체를 들어주시는데 처음에 이게 좀 어려우면 네. 이 손을 약간 뒤쪽으로, 허리 뒤쪽에다가 받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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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 교수님.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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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와, 와. 자, 와, 와, 제가 든 각도 한번 재주시겠어요? 네. 어휴. 보시면 야. 거의 뭐. 거의 다 올라와서. 그렇죠. 거의 V인데요, 거의? 이거 봐. 10대인데, 10대. 야.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복근과 이런 속에 있는 근육들을 네. 이용해서 내 다리를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지를 측정을 10대예요, 한번 10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장윤서로 네. 할까요? 아니면 아래부터 할까요? 네. 자, 이재용 MC님 한번 도전해보세요. 야, 장민욱 교수가 10대. 야,
민우가 가서 공부해. 아, 네. 10대가 나왔어요. 야. 자, 이재용 MC님 등산 정말 잘하셔서 허벅지가 아주 대단하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쭉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 우와. 이야, 역시. 오, 나쁘지 않아. 근육부자 맞습니다. 나쁘지 않아. 근육부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오, 야, 빨리 붙여, 빨리. 우와, 지금 야, 네, 거의 40도 가까이 네, 나왔습니다. 야, 자꾸 내려가, 얘가. 네. 아, 역시 다들 근육이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근육부자 인정입니다. 차 박사님 한번 해볼까요? 저는 차 박사님도 운동을 많이 하세요. 들릴까 모르겠는데. 네. 자, 허리를 맞춰주시고요. 네. 이제 V자로 몸을 접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많이 올라가. 좋네요. 많이 올라가네. 다들 아주 운동 잘하십니다. 빨리 붙이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완성됐습니다. 오. 야. 야, 차 박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네. 곰돌이 푸 같아. 저 자주 듣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장애인 MC님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네. 어, 자신 없어. 큰일 났네요. 야, 자, 30대 기수. 자, 아, 어떡하죠? 한번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최대한 들어 올린 만큼 제가 측정을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아니, 네. 젊은이가 이게. 아니, 이 젊은이가. 버티지도 못해. 아, 진짜야, 이거?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야, 그래도 30대예요. 아, 그래도 30대. 본디 나왔네요. 잘 나왔는데요? 이게 60에서 자기 나이만큼 네. 빼서 각도기를 측정하시면 재밌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시는데, 오늘 이 동작을 이용해서 제가 이 속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인 씨, 여기 남아서 이거 배워야 돼요. 아, 제일 못하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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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제 나이로 나왔어요. 네. 자, 저하고 같이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배워볼게요. 네, 먼저 집에 이렇게 요가 매트로 미끄러지지 않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아까와 비슷한 자세로 한번 누워볼까요? 네. 자, 누운 상태에서 네. 천천히 다리와 상체를 같이 들어 올려주시는데요. 조금 내가 좀 근육이 된다 하면은 팔과 함께 들어 올리셔도 좋고요. 조금 어렵다 싶으면 손을 네. 짚으면서 들어 올리셔도 좋습니다. 네. 자, 상체와 다리를 같이 한번 들어 올려주시고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10초입니다. 아, 예, 웬일이야. 네, 10초를 버텨주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자, 어려우면은 약간 뒤에다가 손을 대고요. 네. 이렇게. 네. 팔꿈치를 대셔도 좋습니다. 네. 팔꿈치를 대시고, 다리를 올려서. 네. 자, 천천히 다시 내려볼까요? 10초간을 버텨주시는 게 아주 핵심인데요. 네. 그래서 10초 동안 천천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유지하는 근육을 사용해야 속근과 지근을 모두 다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네. 허벅지와 복근, 그리고 대흉근까지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네. 자, 이제 손을 뒤로 짚지 않고요. 팔과 함께 11자를 만들면서 한번 다리와 팔이 11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네. 자, 올려보겠습니다. 고난도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좀 반복을 해보시면 좋고요. 네.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는 너무 못하는 거죠? 아니요. 근데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요? 일단은 30대는 통과했으니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 복근을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속근도 강화, 네, 속근육 강화 운동을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속근육을 키우려면 내 몸을 일단 좀 접어봐야 되는 거죠. 접어봐야 돼. 근데 이게 접으려니까 복근만 쓰는 게 아니고 이쪽 허벅지 근육하고 온 몸의 근육이 다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큰 근육들 위주로 잘 되죠. 예. 네. 자, 두 번째 보죠. 뭘까요? 이거 뭘까요? 냉이하고 두부예요. 네. 맞아요. 우리 속근육 운동만 해서는 절코 채워지질 않습니다. 네. 단백질 섭취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바로 이 단백질이에요. 그만큼 요즘철, 요 봄철에 냉이와 두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요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섭취를 해서
단백질 채울 수 있는 방법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향도 너무 좋지. 그렇죠. 근데 단백질 두 분은 알겠는데 냉이는 네. 뭐예요? 이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냉이예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채소 중에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냉이도 그렇고 두릅도 단백질이 많습니다. 예. 두릅도. 그러니까 냉이 그러면 달래냉이, 쓴박이 이렇게 삼총사 네. 대한민국의 봄나물 대표 주자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냉이 같은 경우들이 비타민 C도 풍부하고요. 무기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먹어줘야지만 뭐 봄철 가장 낮은 근육량을 좀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뭐 식물성 단백질 하면 두부가 진짜 예. 대표적인 식품이긴 하니까요. 네, 네. 근데 두부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 단백질의 보고 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는 대두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그 이소플라본이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중년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두부는 우리 본초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약재로서 나와 있거든요. 비위를 좀 좋게 만들고 우리 몸에 원기를 북돋아준다고 하는 약재로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냉이를 가지고요, 속근육 아주 든든하게 채우는 요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네. 스튜디오에 향 좋겠네요. 이보은의 장수 밥상입니다. 이번에 장수 밥상 오늘 네. 기대가 됩니다. 또 네. 좋은 향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냉이를 이용을 해서요. 데친 냉이 덮밥에다가 네. 두부 강된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다. 맛있겠네요. 모산 선생님은요? 저는 오늘 두부를 이용한 두부 장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와 장떡. 네. 그러면 이보은 선생님 요리부터 네. 좀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지금 냉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냉이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냉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예, 나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이에다가 요새 된장을 이용을 해서 아주 맛있는 밥 반찬으로 준비를 하면은 속근육도 채우고 그다음에 봄나물도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냉이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냉이 손질하는 법 우리 어떻게 예인 씨 아세요? 저는 일단 좀 묻은 네. 흙을 네. 어떻게 보면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뿌리 네. 부분을.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많이 또 잘라먹고 그래요. 보통 이 이렇게 자른 이 냉이 뿌리 가지고 차를 끓여 먹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냉이를 다듬을 때는 요 뿌리와 잎까지 다 먹어야지만 냉이에 맛있는 영양물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냉이는요, 손질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요 붙어 있는 겉잎은 다 떼어내시고요. 겉잎을. 그다음에 약간 억세다 하면은 억센 잎까지 다 떼어내시고요. 요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잔털이 있죠. 네. 이 잔털을 이렇게 칼날로 이렇게 손질을 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빡빡빡 해놓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도 다 봄내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한 냉이를 손질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볼 하나 주시고요. 대부분 이 냉이를요 흐르는 물에 굉장히 깨끗하게 좀 씻어주세요. 씻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 준비하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아, 보니까 딱 알겠네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쌀뜨물. 네, 쌀뜨물이에요. 네. 이 쌀뜨물을 가지고 제가 쌀뜨물 요거 좀 받아놓은 지 됐더니 좀 가라앉아서 네. 이 쌀뜨물을 가지고 냉이를 닦아주면은요 냉이의 봄내음도 가득 우리가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냉이 향을 굉장히 뭐랄까 싱그럽게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다듬어 놨잖아요. 다듬어 놓은 요 냉이 뿌리 부분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씻어서 냉이를 말끔하게 헹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헹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건져요. 이렇게 해서 건져 주세요. 냉이 향이 너무 좋죠. 냉이 네. 향이 너무 좋죠. 이렇게 냉이 향이 좋을 때는요. 한 번씩 맡아보면 이게 바로 봄내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마트를 가거나 시장에 가면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쯤 맡아봐야죠. 네. 그래야 바로 봄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냉이를요. 이게 데친 냉이를 가지고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일단 네. 냉이를 이렇게 물을 팔팔팔 끓였어요. 끓였으면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요? 이렇게 싹 약간의 소금을 넣어줘야 일단은 소금 넣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살균의 효과. 또 하나는 굉장히 냉이의 푸릇푸릇함을 살려주는 색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데쳐줌으로써 냉이가 약간 우리가 거세다 그러죠. 어머님들이 좀 억세다고 하잖아요. 그 억센 것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소금을 넣은 거에다가 냉이를 넣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네. 예인 씨 제가 예전에 시금치 몇 초 삶으라 그랬죠? 1분. 아, 2분은 20초. 20초. 자, 그러면 냉이는 약간 뿌리 부분이 있으니까 몇 초 삶을까요? 30초. 네, 맞습니다. 30초만 삶아주세요. 네. 아, 찍어 맞추기 잘하네. 네, 냉이를 삶을 때는요, 이렇게 냉이를 이렇게 펼쳐놔요. 네. 펼쳐서. 네, 펼치고 나서 이제 30초를 삶으면 되는데요. 근데 냉이는 이렇게 삶고 나서 바로 찬물에다가 좀 헹궈주셔야 돼요. 그래서 찬물을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삶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냉이 국을 끓인다 그러면 보통은 안 삶고 안 데치고 그냥 하시거든요. 근데 살짝 데쳐줘야 냉이국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이 국을 끓이거나 냉이 데침, 무침을 하거나 다 모두 한 30초 정도 데치면 되는데 이렇게 데칠 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금 꼭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데쳐주세요. 30초가 포인트예요. 30초. 네, 30초.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요. 한 15초 끓인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데치면 또 한번 늘어지잖아요. 맞아, 늘어져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네. 채를 좀 주시고요. 하고 찬물에 싹 담가 얘네 뭔가 사탄이 또 살아날 그렇죠. 것 같긴 해요. 자, 예인 씨가 요리는 못 하시는데 보시는 건 잘 봤어요. 그렇죠? 네. 옆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짝 헹궈주세요. 냉이 뭐 너무 좋죠, 봄에는. 자, 찬 기운만 없애고 이렇게 살짝 헹궈주시고요. 물기를 꽉 짜요. 꽉 짜서. 이렇게 살짝 데칠 때는 30초고 소금을 넣어서 네, 데치는 것도 포인트고 네. 찬물에 또 헹궈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밥 위에 올라갈 거라 너무 길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또 한 술 뚝 떴을 때 밥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딱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아, 냉이, 뭐, 달래, 봄 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네, 것들이잖아요. 네. 오늘 이거 잘 보셨다가 주말에 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죠. 자, 근데 이렇게 냉이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저는 사실은 이거 그냥 올려도 맛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이거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 해서 살짝 네. 한번 버무려서 참기름 향을 조금 머금고 난 다음에 밥 위에 올리시면 훨씬 더 맛있겠죠. 네.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냉이도 준비가 됐으면 이제 냉이 비빔밥 위에 뭘 올릴 거냐면 제가 요거 당근을 올릴 거거든요. 당근도 이렇게 곱게 채 썰어서 이렇게 한번 볶아 놔 주세요. 미리 한번 볶아서 네. 이렇게 볶아서 요것도 이렇게 살짝 뭐 미지근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살짝 식혀도 괜찮아요. 네. 요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자,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두부를 넣은 강된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된장을 먼저 끓일게요. 네. 이거를 한번 먼저 볶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아, 당근을 우리가 생 것을 넣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게 지금 냉이는 아무래도 숙체잖아요. 네. 이게 익힌 거잖아요. 네. 근데 당근이 생 것으로 들어가면 씹을 때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당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기름에 볶아놓으면 비타민 A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이하고 당근하고 같이 숙채로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요 숙채 비빔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을 된장. 예, 강된장을 준비하는데 그 강된장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두부예요. 자, 두부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강된장이 들어갈 때는 두부가 좀 으깨줘야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칼로, 칼날로. 쑥쑥하니까 그냥 쉽게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 막 또 손으로 주물주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딱. 간단하네요. 네.
해서? 저는 아침이라 간단한 거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된장 넣고요. 네. 그래 어머님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간단하게 해야. 어머님들이 요거 행복한 아침에서 하는 요리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네. 간단하다고. 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된장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된장. 그냥 뭐 집된장 아무거나 된장, 되죠? 예, 제가 만든 된장인데요. 뭐 시판하는 된장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집된장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천연의 단맛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양파를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 대파도 넣어주세요. 어, 강된장 좋아하는데. 근데 반찬 필요 없거든요. 네, 제가 된장만 넣으니까 약간 조금 고추장 맛이 나면 좋겠어요. 오. 그래서 제가 고추장도 이렇게 한 큰술 준비했어요.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네, 아주 조금만. 그리고 간은 뭘로 하느냐? 바로 국간장으로 맞춰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섞어요. 한번 먼저 섞어주고. 네,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섞어주는, 좀 켜주세요. 섞어주는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잘 이게 융화가 되도록 네. 뭘 넣느냐? 바로 요걸 해요. 혹시 이건가요, 선생님? 네. 쌀뜨물. 이게 뭔지 아세요? 어, 이번에도 쌀뜨물인데. 네, 쌀뜨물이죠. 자, 쌀뜨물을 넣을 거예요. 제가 쌀뜨물을 좀 잘 쓰는 편인데 왜 잘 쓰냐 하면 이렇게 된장 맛이 나거나 아니면 장 맛이 좋아질 때는 쌀뜨물을 넣으면 그 쌀가루에 있는 전분 때문에 훨씬 더 국물이 이렇게 찰져요. 그리고 착 감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그냥 생수를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해야 더 깊은 네. 맛도 나고. 그리고 어차피 밥 팔려면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꼭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아 내가 오늘은 그냥 냉동실에 밥이 많아서 그냥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쌀뜨물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쌀가루를 이용을 해서 물에다가 푸시면 됩니다. 네. 네. 쌀가루.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세요. 아유 벌써 색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네. 맛있겠죠? 자, 요거를 끓여주는데 그냥 저으면서 끓여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강된장을 끓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불 조절하고 시간이에요. 네. 한번 바글바글 끓게 되면 한 5분 정도만 끓인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여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뭉근하게 끓이면 강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보세요. 한번 팍 끓여준 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네. 그래서 좀 맛이 좀 들어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끓여왔어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자. 여기다 우럭 넣어도 맛있는데. 네, 우럭 넣어도 맛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넣은 그 강된장 찌개에는요, 딱 요거 하나를 넣어주셔야 돼요. 뭘 넣느냐면 바로 포인트가 요거예요. 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기름? 꿀? 꿀이에요. 꿀. 네. 오. 왜냐하면 이 강된장이 다 만들어졌을 때 보세요. 똑똑똑.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게 끓게 되면 붉은 고추하고 붉은 고추와 예, 붉은 고추하고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색을 조금 입혀주세요. 네. 색을 좀 입혀주는데 이게 된장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드러운 맛하고 짠맛이 없을 수, 그러니까 짠맛이 너무 있어서 부드럽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뭘 넣느냐? 바로 꿀을 넣습니다. 꿀을 넣고 데피지 말고 끓이지 말고 꿀 넣은 상태로 바로 불을 꺼요. 요래야지만 꿀에 있는 영양 성분이 없어지지 네. 않고 그다음에 이 강된장이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네. 너무 좋죠. 뜨거워요? 네. 언제 그 말씀 해주시나 기다리고 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두부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렇죠. 부들부들하죠. 이렇기 때문에 냉이하고 같이 섞였을 때 맛이 좋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밥에다가 한번 담아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밥 막 해가지고 이 강된장 딱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밥이 준비가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냉이를 이렇게 얹으세요. 와, 제가 방금 이 강된장 먹어봐서 맛을 알잖아요. 네. 냉이랑 딱 합쳐졌을 때 그 네. 합이 어떨지. 그리고 준비한 당근도 이렇게 넣는데 아우 우리 집 아이들은 당근을 안 먹는데 하실 경우에는 뭘 하냐면 달걀지단을 붙여서 같이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제가 지금 아까 양념을 참기름밖에 안 했잖아요. 네. 참기름을
밥 위에다가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끼얹고. 맛있겠다. 저는. 그 다음에 깨소금을 올려주세요. 맛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강된장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와. 이렇게 해서 비벼 잡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아침 뚝딱 하시면 정말 속근육을 잔잔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네. 네. 이게 뭐 근육도 근육이지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게. 그렇죠. 한 끼 먹으면. 네. 그게 단백질 밥상인데. 네. 네. 근데 맞아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단백질이 아니고 채소류 뭐 이렇게 그쵸. 들어가 있으니까 네. 뭐 합치면 그냥 건강 단백질 그렇지. 밥상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냥 맛있는 밥이죠 뭐. 맞아 맛있는 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상 선생님 오늘 네. 장떡? 장떡이에요. 네. 사실 장떡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사실 재료는 오늘 이보은 선생님 거랑 똑같습니다. 시작도 비슷해요. 아. 네. 두부 된장. 두부 된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 두부 장떡인데 사실 여기에 우리 오늘 속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근육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쑥쑥 크진 않습니다. 단백질이 잘 뻗어나갈 수 있게끔 어떤 부스터 역할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마늘이에요. 마늘. 거기에 더해서 이 마늘까지 들어가 준다고 그러면 속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 두부 한 두모 정도를 준비하세요. 똑같이 으깨갖고 이렇게 으깬 두부를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거를 이제 볼에 놓고 두부 한 모당 된장 한 두 큰술 정도가 딱 맞더라고요. 저는 오늘 한 된장 네 큰술 준비를 해봤어요. 아니 저는 모 선생님이 이걸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 이게 저희 할머님이 옛날에 두부장떡 만들어서 밥 지을 때 뜸 들을 때 올려놓고 간식으로 잡수셨던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아셨나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또 한약 본초세 보면 전병처럼 약을 먹는다 해갖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오늘 선생님의 재료를 딱 부합시키니까 맞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두부랑 된장만 들어갔을 때는 뭔가가 이게 잘 붙질 않더라고요. 네. 맛도 그렇고. 그래서 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쌀가루를 넣어주시고. 이번엔 재료가 다 겹쳐서 너무 그러네요. 좋네요. 네. 그럼 한 번에 준비하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저의 핵심 재료입니다. 마늘이에요. 마늘. 단마늘. 마늘이 근육 키울 때 진짜 너무 중요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마늘은 진짜 그 효능이 산삼 못지 않다고 전 봅니다. 아니 우리 사실 곰이 뭐 먹고 살아면 됐죠? 그렇죠. 마늘. 마늘이잖아요. 네. 소금과 마늘. 네. 그리고 간 맞추기 위해서 소금도 조금씩 넣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손을 이용해서 좀 버무릴게요. 네. 조물조물. 이렇게 모 선생님 진짜 이렇게 요리하시는 것도 보는 거는. 점점 실력이 늘고 있어요. 점점 주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옆에서 뿌듯해 죽겠어요. 성장하고 운명의 요리니를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자꾸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집사람도 이걸 보면 네. 아니 오빠 뭐 집에서는 전혀 안 하더니 나가서는 되게 잘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네. 집에서 그래서 점점 요리하는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묻혀주시고 그다음에 불 조금만 켜주시겠어요? 이것도 아주 기대가 돼요. 네. 불 올렸습니다. 네네. 우리 장떡이잖아요. 떡인데 우리 전처럼 붙여주셔야 돼요. 붙일 때 요 한 주먹 요렇게 좀 크네요. 만든 다음에 그냥 이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동글동글 만들어서 그냥 눌러갖고요. 그냥 꾹꾹꾹꾹 누른 다음에 기름 없이 팬에다가 기름 없이 네. 네. 그리고 요걸 예전에 어떻게 했나 좀 봤더니 우리 예전에는 숯가마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요리할 때 그 위에다가 그냥 하나하나씩 얹어놨대요. 네, 그냥 얹어놓기만 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왜 기름 없이 하냐면요. 이게 한번 말려서 나중에 쪄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넣게 되면 약간 나중에 쪘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름 없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장떡이구나. 쪄먹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숯가마 위에 얹어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온도가 그렇게 너무 높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로 살짝 하시는 게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을 약하게 하고 지금 올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서 하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만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와. 한번 볼까요?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장떡이 완성이 되고요. 완성이 되면 이렇게 예쁜 모양.
아,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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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지 않나요? 네. 말릴 때 굉장히 바짝 말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네. 말리실 때 그늘에 말리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할머니 할 때 보니까 네. 햇볕에 말리면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늘에서 꼭 말려야 그 두부 장떡이 굉장히 그 쫀쫀하게 잘 말려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고기 완자 그렇죠. 동그랑땡인 것도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메주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양 네. 사람들이 보면은요, 네. 쿠키 같다고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네. 네. 굉장히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렇죠. 마늘이 한 방이 많네요. 네. 마늘 향이 확 올라오면서 네. 오, 뭔가 불끈. 그리고 이게 마늘하고 된장이 좀 섞여 있으니까 훨씬 더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에도 이보은 선생님의 아까 비법 중에 하나인 꿀 같은 게 좀 살짝 들어갔거든요.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에 모 선생님 꿀을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꿀을 네. 같이 해서 먹어도 네. 맛있어요. 네. 네. 애들이 먹기에는 좀 마늘 향이 강하고 단맛이 없어서 꿀 살짝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이거 비벼 먹어봐야 돼. 이제는 제가 앞에다가 냉이 데친 냉이랑 네. 이렇게 강된장 드렸거든요. 한번 비벼서 잡숴 보세요. 냉이 향 좋네요. 그렇죠. 냉이 향 너무 좋죠. 네. 요즘 확실히 제철이네. 맞습니다. 아유, 이 냉이 향 이거는 한국 사람 말 거예요. 아 그럼. 근데 강된장이 너무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네. 그렇죠. 막 뭐 세거나 이러지 않아서 맞아요. 너무 잘 어우러지네요. 네. 그리고 이 강된장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시면은요 이렇게 꼭 그 냉이만 비벼 드시는 게 아니라 요새 취나물도 많이 나와 있고 봄나물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봄나물 같이 비빌 때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된장 만드는 거 강된장 만들어 건 갖고 나중에 된장찌개로 또 변신을 합니다. 쌀뜨물 조금 넣고 나중에 두부 좀 썰어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지면 굉장히 맛있는 또 찌개도 또 드실 수가 그쵸. 있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냉장고 속에서 굉장히 든든할 듯합니다. 제가 오늘 요리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이어트 하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자꾸 굶기만 하시는데 오늘 먹는 요 이 달래 네. 그다음에 냉이. 오늘 먹는 냉이 냉이 강된장 네. 요거는 다이어트 하시면서 드셔도 전혀 다이어트에 방해가 안 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그릇을 먹어야 돼요. 이거 잡숫고 열심히 운동하면 또 속근육도 채워지고 아주 든든하게 좋습니다. 근데 봄나물로 할 수 있는 요리도 많아요. 그죠? 요즘 이제 봄나물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오늘 냉이를 대표적으로 해주셨지만 달래 같은 거 가지고도 뭐 달래장이고 뭐 아유, 그렇죠. 그럼요. 네. 요새 달래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달래는 사실 달래 김치 만들어서 이렇게 두고두고 잡수시면 좋은데 달래 김치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양념장에다 그냥 버무려서 잠깐 두었다가 바로 2시간 후부터 잡수시면 아주 향긋한 봄내음으로 또 드실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또 저 봄나물을 먹어줘야 기력이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예, 그게 우리가 지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속근육 만드는 장수밥상 그 레시피 정리해 볼게요. 냉이 비빔밥은 냉이와 뜨거운 밥, 당근, 참기름, 깨가 필요하고요. 두부 강된장은 두부 반모와 된장, 고추장, 국간장, 꿀, 대파, 양파,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 그리고 쌀뜨물이 필요합니다. 쫄깃한 맛이 별미인 두부 장떡은요. 두부 두모와 된장, 쌀가루, 다진 마늘 준비해 주세요. 우선 봄내음 가득한 냉이는 쌀뜨물에 헹군 후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잘게 썰어주고요. 당근은 채를 썰어 살짝 볶아줍니다. 냄비에 으깬 두부와 된장, 고추장, 국간장, 잘게 썬 대파와 양파, 또 쌀뜨물을 붓고 끓이다가 걸쭉해지면 꿀을 넣는 게 포인트. 이 냉이와 당근을 올린 밥에 두부 강된장 양념을 올려주면 맛있는 냉이 비빔밥과 두부 강된장이 완성됩니다. 이 두부 장떡은요, 볼에 으깬 두부, 된장, 다진 마늘, 쌀가루를 섞어 동그랗게 부치는데요. 살짝 말려준 후 밥에 올려 먹으면 별미입니다. 봄내음 가득한 음식으로 근육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세요. 봄내음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근육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 뭐 이건 너무 좋죠. 네. 자,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 차례인데 뭐 예.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비법은 함부로 알려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분에 대한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매일매일 근력 운동을 하며 열심히 근육 만들기에 전념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단단한 몸매와 뛰어난 패션 감각의 의상을 봐서는 아주 젊은 청년인 듯 싶은데요. 많이 듣던 목소리네. 우리 동네에서 항상 보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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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아니, 흰머리가 있으신 분이셨네요. 그럼요. 흰머리가 나죠. 제 나이가 67세랍니다. 67세라고요? 아이고, 형님. 운동은 매일매일 약 1시간씩. 특히 팔굽혀펴기는 100개를 걷더니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옛날에는 보통 할아버지 모양 저녁에 약식도 즐기고 해서 70kg 이상이 나갔는데 어떤 목표가 딱 생겨서 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젊어질 수도 있답니다. 3년 전엔 이렇게 배불뚝이 몸매였는데 지금 멋지게 환골탈태하게 된 이유는 은퇴 후 버킷리스트였던 모델이 되기 위해서였다는군요. 과거엔 과체중으로 인해서 무릎에도 이상이 생겼었지만 근력 강화 운동으로 67세의 나이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근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꾸준한 운동과 정말 성실하게 챙긴 식단에 있었습니다. 체력 관리 후 빼놓지 않고 섭취한다는 그만의 특별식.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요? 나 제가 집에서 항상 키워서 먹고 있는 새싹 채소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땅콩 새싹이고요. 제가 운동 끝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 채소랍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특히 아침 식사로 직접 기른 새싹 채소를 먹고 있는데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을 찾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락부락한 근육보다는 장근육을 키우는 게 몸의 피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챙겨 먹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선한 새싹 채소를 먹을 때 꼭 같이 챙겨 먹고 있다는 이 흰색 가루는 뭔가요? 이게 산양유 단백질입니다. 제 몸에 근육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산양유 단백질은 흰 염소인 산양에서 짠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산양유 단백질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근육 생성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실험에서는 골밀도와 골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근육을 위해 꼭 챙겨 먹고 있다는 산양유 단백질. 주인공의 이런 노력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90세까지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제 목표랍니다. 그래서 체력관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60대 중반에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당신. 앞으로도 계속 근육관리 잘해서 마지막 목표까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멋지세요. 우리가 다 같이 감탄했잖아요. 감탄하네요. 조연세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법이? 보시면 산양유 단백질. 네. 이게 비법이에요. 네. 일단 뭐 산양유 단백질 아까 화면 속에서도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드셔보기 위해서 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까 화면 속에서는 뭐 파우더 같은 걸로 이렇게 드시던데요. 이걸 물에 탄 건가 봐요. 그냥 우유 같고 보니까. 향도 우유랑 좀 비슷한데 약간 분유를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녹았을 때 먹고 있죠. 그런 거 있었어요. 딱 그 맛이네요. 예. 자, 일단 뭐 드시면 이렇게 약간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약간 포만감도 살살 올라오는데 오늘 이제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인데요. 이 산양유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우유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모유보다는 무려 한 3배 정도도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육류만 많이 먹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죠.
두부만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게 유용하겠어. 네. 그렇죠. 우리가 단백질은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같이 먹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자, 산양유의 장점은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상대적으로 좀 잘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고기 같은 거는 이가 부실하면 좀 드시기가 어렵고요. 맞아요. 또 우유 같은 거는 단백질이 좋지만 먹고 나면 좀 배가 아프고 좀 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이게 우유를 마시고 가스, 배가 배에게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 속에서 이 알파 S1 단백질이 소화가 좀 안 되는데 네. 산양유에는 이게 좀 적어요.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베타락토글루블린 이것도 적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성 비율은 지방 구조 같은 것들은 이제 모유와 또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소화 흡수도 편하고 우유보다 빠르면서 우리한테 좀 이렇게 부담을 좀 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유는 소화 기간이 덜 성숙한 아이들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먹는 것만큼 사실 더 중요한 게 흡수율이거든요. 네. 나이가 들수록 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소화력이 뭐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걸로 좀 골라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백질 역시 소화 흡수가 중요해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 자체를 적게 먹기 때문에 흡수율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저는 고기도 굉장히 잘 먹고 달걀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먹는 거 같은데. 근데 뭐 젊은이 아까 안 잡히던. 그거랑 그거는. 자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의 체중 거기다 곱하기 1.2 정도를 하시면은 네. 그게 내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인데요. 한 80kg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1.2를 곱하면 대충 얼마 나오죠? 96? 96g 정도를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단백질의 양이고요. 이거를 식품으로 전환하면요. 일단은 한 뭐 두부 세모 정도. 그 다음에 생선으로 치면 다섯 토막. 아, 소고기 등심 네. 2인분. 네. 요거를 이제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1일 단백질 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안 접히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조금씩 먹거든요. 자,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단백질의 섭취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위산이 줄거든요. 그러면서 네. 단백질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요. 흡수 능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년기에는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까지 오히려 섭취량을 늘려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환자들 특히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소화 안 되니까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 그래서 좀 흡수가 잘 되는 이런 파우더 형태도 제가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백질 파우더는 운동하시는 분들만 드시는 줄 알았는데 그쵸? 연세가 좀 있으시면 좀 섭취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근육이 우리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인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근감소증 환자는 우리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3.9배 그리고 고혈압은 2.7배나 높다고 하니까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영양학회지에서 낸 발표인데요. 16주 동안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던 쥐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모두 다 감소했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먹었는데 당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한 효과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유제품이니까 지방이 있잖아요. 이거 많이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유제품에는 이제 유지방이라는 게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산양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양유에는 일명 착한 지방이라고 하는 중세 지방산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중세 지방산은
장세지방산하고 다르게 우리 몸속에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사용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방들이 산양유에는 작은 사이즈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유가 오히려 더 잘 돼서 우리 몸속에서 더 좋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네, 또 실제로 이 산양유에 들어있는 이 중세지방산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를 해줘갖고요. 동맥경화나 이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칼륨 함량은 또 높아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유제품이니까 칼슘도 풍부하겠죠? 그렇죠. 산양유에도 역시 칼슘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칼슘과 관련된 실험이 좀 진행된 게 있습니다. 난소 절세술을 받은 쥐에게요. 동물에게 산양유 단백질을 먹게 했더니 골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산양유에는 칼슘 역시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나이 들면 이 골 감소증도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에도 네. 이제 도움이 되나요?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단백질이나 산양유를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요, 그 노화 때문에 그런데요. 산양유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DNA, RNA 할 때 그 N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먹어줘야지만 몸속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죠. 이 뉴클레오타이드하고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도 요즘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좀 늙어버린 세포들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세포 분열도 잘 안 되겠죠. 근데 특이했던 것은 젊은 세포한테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거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금방 폭삭 늙어버렸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항노화 작용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양유 단백질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권장량이겠죠.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1일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남성은 70g, 여성은 55g을 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혹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단백질 대사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저 속근육 키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야, 요것만 지키시면 할 수 있어요 하는 거 한 가지씩만 짚어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단백질도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네. 꼭 실천해 보십시오. 네. 네. 꾸준히 해주시고요. 사실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운동만큼 신경 써서 먹어주세요. 네. 근육 만들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먹는 게 매우 중요한데 먹지 않고 운동한다는 건요. 기름을 붓지 않고 차가라고 악셀에다를 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잘 챙겨 드실 것을 네. 권하고 싶습니다. 잘 챙겨 먹는 거에 가장 첫 번째 1순위는요. 바로 제철 나물이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냉이. 꼭 오늘의 방법대로 맛있게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근육 테스트 하느라고 몸을 이렇게 접어봤습니다만은 사실 몸에 근육이 있어야 몸이 쫙 펴지죠. 네.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근육 챙기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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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주 시작하면서 월요일에 아 월요일이네 하다가 금요일 되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럴 거예요. 네. 진짜 벌써 금요일이. 그러니까 이러다가 3월도 금방 갈 것 같다는 그쵸?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하루하루 소중하게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